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최슬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날씨가 진짜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. 근데 추워지니까 괜히 몸도 이렇게 한번 움츠려들게 되고 몸 안에 있는 체온을 좀 빼앗기기 싫어서 괜히 움직여야 되는데 한 번 더 움직일 거, 한 번 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셔야 할 상품, 오늘 짜라란! 바로 핸드 마사지기입니다. 이게 닥터웨이 브랜드 핸드 마사지기인데 홈쇼핑에도 한번 나왔었고요. 왜 우리가 그 대형마트 가면 옆에 안마 의자라든지 안마 마사지기 같은 거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. 거기에도 같이 PB가 되어 있는 브랜드이고, 또 권오중신가요? 그 의학 쪽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분 있는데, 연예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, 그런 이게 좀 알려지신 분이 있는데, 그분이 같이 광고를 하고 있는 그 브랜드입니다.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안마 마사지 이렇게 문질문질 했었거든요? 근데 진짜 할수록 너무 편안하고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도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. 수능을 보던 고3 시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항상 어깨가 결리긴 했었어요. 저도 항상 이렇게 어깨가 결려가지고 막 진짜 여기 이렇게 손으로 주무르고 그랬었었는데, 마사지기가 있다면 그냥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, 오늘 여러분들의 어깨 또는 마사지 하고 싶은 곳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상품으로 가져왔습니다. 오 여사님께서 무궁화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마사지기 하려고 사실 옷을 뭘 입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냥 적나라하게 어디 하는지 다 보여드리려고 아예 검은색으로 쫙 맞춰서 입고 왔어요. 원래 저희가 그 상품 들을 때 이 마사지기 딱 보시면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이런 동그란 형태예요.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그냥 문질문질 하셔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? 그냥 이렇게 딱 돌려서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요, 지압, 딱 지압하실 때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내가 검정색이라서 티가 나네,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. 근데 이 지압점을 여러분들이 발이나 뭐 손 이런 좀 지압하기 좋은 곳 있잖아요. 그런 곳에다가 꾹꾹꾹 누르시고 마사지를 하시면 그게 또 그렇게 시원해요. 왜 발과 그 손이, 제가 알기로는 발은 그 상체를 좀 담당하고 있는 지압점이 다 몰려있고 그 손은 하체를 담당하는,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발이나 손에 그 지압하는 곳이 그 온몸에 혀를 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모여있다고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손 꾹꾹꾹 누르시거나 소화 안 되시면은 이렇게 손 이쪽 부분 막 눌러서 약간 뭐랄까 대사를 좀 촉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데, 그럴 때 이 지압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이나 손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다른 마사지기가 있습니다. 다른 건 바로 손, 팔, 다리에 하기 굉장히 좋은 브러쉬인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. 보시면 이 브러쉬가 약간 머리 이렇게 빗는 것처럼 좀 생겼거든요. 근데 팔이나 이렇게 다리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신정동 호랑이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. 스카이 HS1012님, 네, 무궁화 감사합니다. 제가 마사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본인이 사용하셔도 좋지만 연말에 1년 동안 고생했던 우리 엄마 아니면은 우리 남편 아니면 뭐 부모님들, 장모님들한테 선물하셔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.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거든요. 그래서 약간 말이 좀 빨라졌어요. 다시 천천히 모토를 낮춰서 이 브러쉬 한 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? 지금 약간 머리 빗처럼 생기긴 했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어요. 근데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팔이나 다리에다가 문질문질 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.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이게 바로 3단 브러쉬인데 계속 잡아주세요. 짠!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영롱한 자태 3위일체 같은 이 느낌.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